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거칠어졌던 마음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믿으신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 안에 거한다면서도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마음이 둔해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거룩한 찔림의 은혜로 임재하사 회개의 쟁기로 내면의 가시덤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곳마다 하루속히 질병의 근원이 물러가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환한 웃음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우울한 비대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계층과 세대가 갈등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 숨쉴 곳을 찾지 못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회복케 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며 전 세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시대의 도전 앞에서 위정자들에게 창조적 지혜를 더하시며 후손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용기와 소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를 지나는 이 민족을 더욱 강력한 기도로 품게 하사 교회마다 기도의 함성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봇물이 터지듯이 강력하게 민족 역사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 없이 고통받는 열방의 영혼을 섬기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섬기는 화해자로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시대와 역사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눈을 뜨게 하사 에스더같이 잠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속회 선교회를 통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섬김과 순종의 영적 근육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사 밟는 땅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도 바닷길도 막힌 환경 안에 갇혀있는 열방 선교사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권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땅끝 비전의 강력한 전방위 선교사가 되어 고난의 바다를 가르며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키즈와 스쿨, 샤이닝 유스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압도적인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완전히 덮으사 모든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며 성령 충만한 질그릇으로 사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고통스러운 바벨론적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한결같은 신앙의 품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산재물 되게 하사 새벽을 깨우는 헌신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 사모함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마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다중 정체성 시대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사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애국애족하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서 목회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절실함으로 간구하실 때마다 오염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의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전함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숨결로 씌어진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메마르고 삐뚤어지고 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로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이들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복음의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옮겨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위기 속에서도 영적 호황을 누리는 강력한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과 눈물, 인내와 오래참으로 헌신하는 교우들마다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것이 되어서 형통하며 가면 갈수록 끝이 더 좋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상승길이를 타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영적 폐활량이 무한한 은혜의 저수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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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지분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칙 스탠 미하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할까? 어느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할까? 조사함에 연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이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가 정해질 때에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은 퍼포즈라고 하고 목표는 골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추상적인 거지만 목표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 것이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이 될 때에 그 순간 인간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워진 목적과 목표를 위해 열정을 기울일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목적과 목표에 집중하여 온 생을 다 쏟아부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걸 위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아니 이것을 하다 오늘 죽어도 좋다고 할 그때가 바로 행복한 때라는 겁니다. 큰일이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때에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복의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언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누린 행복은 이미 지나간 아련한 추억입니다. 미래의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행복은 지금 누리고 지금 즐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랑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관심이라고 얘기하지요. 시대마다 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만 예전만 해도 사랑에 대하여 정의할 때에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사랑은 concern, 관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기에 떠나가고 사랑이기에 떠나보내고 사랑하기에 헤어지고, 요즘 젊은이들 그거 그런 얘기 들으면 웃기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데 떠나가는 거요? 왜 사랑하는데 보내는 거요? 사랑은 같이 있는 거지, 떨어지지 말아야 될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지. 다시 말하여 사랑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꿈꾼단 말입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회학자는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지금의 시대는 너무 현세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행복은 미래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것으로 귀결되어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뭐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삶의 환경과 여건이 그리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천국 안 믿으세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와 진노의 자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살기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후회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소망과 희망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나만 간직하며 나만 이 세상에서 힘있고 용기 있는 자로, 생기발랄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이 소망과 이 희망을 나눠주므로 함께 더불어 상생하며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이러한 인생은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에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가져다 주거나 또는 사명예와 사회적 평판이 가져다 준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며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게 귀한 사명 주셔서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오늘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간의 때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다시 말한다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시아는 유다 왕국의 10대 왕으로 16살에 등극하여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에 유다는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사라지고 백성들은 안전과 안정감을 누리며 각자의 삶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우시아의 다스림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우시아를 통하여 이끌어 가셨기에 우시아는 백성들 사이에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로 인하여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왕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병에서 나아 다시금 유다를 다스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지만은 우시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는 큰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우시아가 죽은 단 유다는 다시금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며 유다의 미래를 알수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하니 이사야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백성이 될수 있을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게 될 때에 그는 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기만 했을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만 고민한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나라는 정말로 흥망성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이사야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은 비록 4천년 전에 이사야만이 가졌던 고민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고민은 아닙니까? 이 미중유 같은 이 시대 속에, 이 불안과 염려 속에, 불확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찰단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그의 생애가 바뀌었는지,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의 죽도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아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의지할 만한 존재였고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저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이스야가 죽고 그러나니 희망이 사라지고 그 백성 가운데 아니 이사야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미래가 사라졌다고 하는 생각, 깊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이사야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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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발길을 옮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엎드려 성전에 올라 성전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광경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높임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이사야의 눈앞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감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사야는 진정으로 보여야 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시아를 붙들고 우시아를 축복해 죽으며 우시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의 눈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 누굴 만나, 누구와 이야기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린 누구를 만나며 누구를 찾아가며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었던 그때에 믿었던 우시아, 신뢰했던 우시아, 저 사람이야말로 나와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에 오는 절망과 상실감에 그는 다른 곳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시아를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보여지고 만나져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과 좌절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각색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참으로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 예, 뭐 하나님 능력 있는 종입니다. 왜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알기 때문이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그리고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로 인하여 가려졌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앞에서 보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가사를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있어서의 거룩한 삶, 메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거룩함의 시작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것이다 사라지고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함 삶으로, 바로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룩함의 시작, 복된 인생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은 다음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 전에 엎드린 이사야,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소명받기 전에 그의 삶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미래를 생각하면 주변 나라들의 압력을 바라보면 깊은 근심과 절망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서 엎드려지게 될 만큼이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 전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섯 스라들이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라비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찬송 소리에 그 엄청난 광경 앞에 선 이사야,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다른 것이 느껴진 것이나 자기 마음속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게 살며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진정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어려움과 이 혼란함과 이 문제를 아뢰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대면되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을 근심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자신의 앞길에 내 자신의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 자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는 민족을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암단을 생각했지만 실상
나 자신의 불안과 내 자신의 염려와 내 자신의 걱정은 나라는 거창한 제목 앞에 숨겨놓았던 나의 이중성. 그러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에게 나의 어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것에 두 가지 것이 발견돼요.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두 가지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고 나면 나라는 존재, 얼마나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는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죠. 예수는 믿지만 내 삶의 어려움과 절박함과 내 삶의 간절함이 생기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죄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 찬송가로는 뭐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송하지만은 정작 나라는 존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는 죄 많은 곳에 죄된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자리,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지금 성전, 즉 구별된 자리에 죄 짓고 앉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다. 그러기 오늘 이사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이라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으면 이 고백이 있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 나는 내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내가 능력이 있겠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 사람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시켜서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입에 지졌을까요? 다른데 스티그마 문신을 시켜놨으면 너는 나의 소유야, 흔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될 터인데 유독 왜 하나님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입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입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도 나오고 입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입은 우리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입에 숯불을 대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과 생각들이 다 정결케 되었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서면 깨끗해집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거기에 은혜의식이 있고요. 이러한 은혜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찾아오는 게 마음이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고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워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 가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자 먹을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모세와 더불어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 회중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가 치우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지요.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지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우리 늘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겸손해진가요? 쉽지 않지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목사가 겸손함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어떤 교인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그 봉투를 딱 들고서 기도하려니까 도무지 기도가 안 되다라는 겁니다. 너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그 목사님의 표현이 하면 도인 맞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서 아 그렇지? 저 말은 내게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면의 위안이 삼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직 도인이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연전 앞에 서길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사는가 거기에 낮아짐과 겸손함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용기와 힘을 얻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정결함이 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있던가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들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고 생각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만이 순종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성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기에, 바라보기에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역경 가운데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에 소망과 더불어 삶의 기대감이 넘치고 설렘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야 됩니다. 인간의 세상을 향한 눈은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과 상심감을 가져다주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때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에 우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그 안에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고요, 들려오는 주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주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복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잘못이 깨끗해지는 정결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 속에 낮아지고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주의 주신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